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네, 무습입니다. 저희는 이상문학상 2016년 제40회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김경욱 작가님의 대상과 자선 대표작 두 편을 다뤘습니다. 이제 우수상을 다룰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좀 순서대로 가지 않고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최소 한 시간은 다뤄야 하는 단편이 있거든요. 일단 김탁환 작가님의 앵두의 시간. 야, 이거 거의 100쪽 가까이 되죠, 분량이? 이거 무조건 한 시간 나옵니다. 그냥 장난하는데, 무조건 한 시간은 얘기해야 돼요. 정말 대작이고, 이건 거의 중편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건 윤희영 작가님의 이웃에 선한 사람, 이 작품도,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거의 한 시간 나올 것 같아요, 분량이. 그래서 이웃에 선한 사람과 황정은 작가님의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 작품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편을 따로 다룰지, 뭐두편 같이 다룰 수도 있고요. 빈집과 김희솔 작가님의 빈집과 정찬 작가님의 등불, 요거 두개 같이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3부 나옵니다. 자, 빈집 등불 하나, 그다음에 앵두의 시간 완전히 그요한 편만 하고, 이웃에 선한 사람과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이렇게 짝지어서 한번 가볼 텐데요.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김희솔 작가님의 빈집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작품 저는 처음 볼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이야기인데 간단하거든요. 그 가정 주부가 있어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로 이사한 이 가정, 새 아파트로 이사한 이 아내가 있는데, 새 아파트로 가면서 집을 꾸미고 싶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독특한 게 뭐냐면, 아, 김희솔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설가의 덕목 중에 하나가, 어떤 지금 현대의 풍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현대의 어떤 특정 풍경들이 있는데, 그 풍경을 잘 포착을 해서 그 묘사를 하는 거죠. 그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거의 어떤 본질을 파헤치는 건데, 정확히 그 빈집은 그런 소설이에요.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인테리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특히 여성, 남성보다 여성분들. 그 세계를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결혼도 안 했고, 인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걸 읽으면서,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 실제로 새 아파트에 이사 가면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겠구나.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소설이다. 소설이 그 역사책 같은 역할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 거대 서사, 어떻게 보면 국가 서사잖아요. 조선시대 왕이 누구였고 대통령이 누구고. 근데 그거는 큰 줄기의 역사고 그냥 거대 서사죠. 국가 역사고, 국가사라고 하죠. 근데 저는 어떤 거에 관심, 그것도 역사인데, 그럼 우리 어머니, 혹은 뭐,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의문 누구나 한번 좀 품어봤을 거예요. 역사거든요? 그게 이제 미시사라고 하잖아요? 소설은 미시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딱 개인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실인 거고. 이 소설이 딱 그런 역할을 해요. 아, 누군가가 살아내고 있을 대한민국에. 근데 인테리어라는 딱 주제로, 새집 인테리어라는 주제를 딱 뽑아서 미시사를 딱쓴 거죠. 어떤 진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소설이다. 누군가는 이걸 써야 되는데 김희솔 작가님이 잘 잡은 거죠, 소재를.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무 좋았어요. 필요하거든요.
전 나중에라도 꼭 쓰고 싶은 게 게임 있잖아, 게임. 요즘에 게임 하는 사람, 뭐 초중고 대학생들 치고 게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웹툰도 마찬가지죠. 근데 게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한편 봤잖아요, 딱. 게임을 소재로 한. 근데 그게 온전히 게임만 다룬 소설은 아니었어요. 전 순수하게 진짜 게임에 몰입해서. 전 예전에 게임 진짜 미친 듯이 했거든요. 요즘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게임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인테리어 쓴 것처럼. 누군가는 이 게이머의 일상을 궁금해 할거 아니에요. 게임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하는 일상은 어떤 것인지. 그냥 단지 그 부정적인 어떤 일면적인. 우린 보통 게임 한다 그러면 어른들의 시각에서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애들 입장은 다르거든요. 아이들한테 게임은 일상이고 삶이에요. 롤 같은 거. 난 거기에 이제 일생 삶을 걸었어. 막그 플레이 가고 막 이런 거야. 아이들한테 엄청 민감, 서로 막 경쟁하고, 그리고 뭐 페이커 응원하고. 아이들한테 그게 엄청난, 공부보다 더 중요하죠. 어떤 아이들한테 그게 일상이고 전부고. 그런 걸 쓰고 싶긴 해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또 많이 있지만, 내가 겪었던 게임의 일상 혹은 뭐 웹툰 많이 보는데, 웹툰은 왜 소설로 안 나오는 거야? 웹툰을 다룬 주제로 누군가 써야 돼요. 누군가 써야 돼. 이게 소설가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무, 책임. 이게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이 김희설의 빈집, 이런 소설, 그런 맥락에서 너무 좋았고요. 파우스님은 이 빈집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이제 사람을 이제, 의식을 잃는 것 같은 그런 또 미시적인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요. 확실히 뭐 소설이라는 것이 뭐 무스비님 말한 대로, 정말 뭐 인간의 어떤 사소한 감정까지, 사소한 어떤 일상까지 담아내는 게또 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어떤 심리 서술이, 그런 어떤 지평들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세계를 정말 잘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나침반으로서, 잘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뭐 이제 새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정말 미시적인 주제도, 무겁게 다루려고 하면 무겁게 다루는 비평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남편과 이 아파트는 결국에는 타짜죠. 나만 온전히 자고요. 그래서 그런 타자를 겪고 나서 혹은 겪으면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제 고충들과 심리.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불쾌감이나 쾌감이나 다양한 어떤 미학적인 어떤 장치로 이어져 있는 그런 소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테리어가 소재인데, 구조적으로도 정말 잘 쓰여진 게, 저는 이게 그 보통 이제 주부들이 인테리어 잡지 보잖아요. 근데 이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은 인테리어 잡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내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다 이런 걸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 이런 거는 뭐 소파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잡지 보는, 패션 잡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공들여 묘사할 필요가 있나? 이 필요가 있어요. 인테리어가 소재인데 거의 잡지 수준으로 묘사를 해야겠죠. 아까 제가 게임 얘기도 했지만 게이머들끼리는 뭐 아니 롤을 만 시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만 시간을 했어 내가. 그럼 그 용어나 그 게임의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다알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그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하겠어요. 아이템이나 뭐그 각각의 라인이나 뭐 이런 걸 너무 잘 알겠죠. 만 시간이 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인테리어도 그냥 단순하게 소재로 이렇게 활용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인테리어를 해본, 인테리어를, 이제 이 화자가 그렇잖아요? 새 아파트 가면서 인테리어 진짜 신경 엄청 쓰잖아요. 그런 사람 있겠죠? 실제로.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아, 누군가는 인테리어에 목숨을 거는구나. 여기 주인공이 그렇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존재 이유가 지금, 일까지 그만두고 집을 꾸미는데 모든 걸건 아줌마예요. 그죠? 모든 걸 걸었어요. 인테리어에. 어떻게 보세요? 그 파우스님의 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가족들이 와서 한마디 하면, 아, 그 한마디 때문에 또 상처받고, 또 그거 하나하나 또 이게 하나하나 고쳐가고 인테리어. 이런 분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묘사된 이 아내가. 정말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수정이라 나요, 수정. 어떻게 보셨나요, 주인공? 저는 뭐, 그래서, 또 이런, 또 뭔가의 어떤, 평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의 어떤, 다양한 삶의 어떤 모습을, 관찰하는, 소설에서 또 느낄 수 있는 매력은, 그런 인물들의 어떤 대화들도, 이제 어떤 평범한 어떤 삶의, 그런, 고절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공감도 받고,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대신 살아주고, 대리 체험을 하는 어떤 느낌도 있는데요. 저는 뭐, 오히려, 이 느낌으로 보일 때는 살짝 좀더 모키치적으로 가도 괜찮은 게요. 모키치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사실은. 인테리어의 그 다양한 제품군들이나 뭐, 이케아나 뭐, 여러 가지 막, 뭐, 있잖아요. 북유럽 인테리어. 뭐 찻잔도 막 폴란드 찻잔 뭐 유명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도 충분한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대중적이고 좀 사람들이 잘 아는 제품군으로 공감을 일으켜야겠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이제 정말 이제 뭐전 세계 어디 가서도 뭐 아이를 키우려면 돈을 더 벌어야겠다. 뭐 이런 뭐 아버지 뭐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사타구니에 막 이제 손을 넣고 막 벅벅 긁는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실감나게 이제 그리는 걸 보면서 그런 어떤 뭐 충분한 그것도 충분한 좋은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좀 보면은 제가 많은 곳에 줄을 쳤는데, 일단 사진을 찍어요. 결혼 7년 만에 자기 집이었다. 111 쪽에 25층에 18층 확장형 새 아파트였다. 112 쪽에 보면 수정이 원한 건 그냥 새 아파트가 아니라 완벽한 새 아파트, 완벽한 새 집이었다. 113 쪽에 보면 수정은 잡지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그 사진대로 꾸미기로 했다. 막상 하나만 고르려고 보니 내추럴한 분위기도 좋았고 모던한 분위기도 괜찮았다. 프로방스 풍도 나쁘지 않았고 스칸디나 풍도 싫지 않았다. 유니크한 것도 마음에 들고 심플한 것도 무망했다. 수정에게는 취향이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취향이 없었던, 전이 문장도 참 좋았어요. 대부분 그렇겠죠. 자기 취향이 있겠어요. 근데 막상 인테리어 하려고 보니까, 아, 내가 딱히 뭐 좋아하는 게 없었구나. 오랫동안 하지 않은 이상. 그러겠죠? 내가 취향이란 게 없었구나. 이런 게 하나하나의 디테일인 것 같고요. 아이가 없어요. 이 부분은. 수정 부분은. 아이는 없고. 그리고 116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 무엇보다도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아끼고 산다는 사람들도 아이는 낳았다. 아이 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닌 듯 했다. 수정은 온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미뤘다.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는 모두가 불행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면서
2년마다 사는 곳을 옮겨 다니고 싶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36살이 되었을 뿐이었다. 이사를 하고 바뀐 점 중에 하나는 피임을 안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부부입니다. 그리고 119쪽에 보면 시누이 시부모가 왔어요. 방문했는데 지금 시아버지가 팔을 벌벌벌 떨어요. 몸이 안 좋은 거죠? 그 장면 읽어드릴게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아무래도 흘릴 것 같았다. 남은 식구들은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느라 보이지 않았다. 고리채를 흘리면 소파가 젖고 그럼 얼룩이 생길 텐데. 패브릭 소파라 얼룩에 취약하다. 가죽으로 할걸 그랬지. 그러나 가죽 소파는 거실 분위기를 무겁게 할 수도 있다고 적혀 있지 않았나. 수정은 급히 수건을 꺼내왔다. 시아버지의 무릎에 수건을 깔자마자 채 목으로 넘기지 못한 보리차가 주르르 흘렀다. 수정은 안도의 숨을 뱉었다. 이거거든요. 인테리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저거 흘리면 저거 얼만데 저거 지워지지도 않는데. 이 심리를 잘 묘사했죠. 아래 문단을 보면 수정이 커피와 쿠키 과일을 내갔다. 수정이 기대하던 품평의 시간이 된 것이다. 집 넓다, 좋다. 새 아파트라 잘 만들어졌다. 이런 데 살아서 좋겠다.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으면 마냥 기쁠 것 같았는데 어쩐지 집중이 잘안 되었다. 수정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돌아다녔고 창가에 앉은 시동생은 커튼 솔기에서 비어져 나온 실밥을 잡아 뜯었다. 시누이는 다 마신 커피잔을 홀딱 뒤집어 상표를 확인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딸기를 먹이다가 기어이 소파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도 괜찮았다. 정작 수정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다. 아까부터 식탁 의자에 걸려있는 시누이의 카디건이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다. 남편이 수정의 옆구리를 콕 찔렀다. 누나가 묻잖아. 사람 안 쓰고 올케가 다 꾸몄어? 아, 네. 수정은 짧게 대답했다. 벗어놓은 겉옷들을 한데 모아 빈 방에 갖다 놨는데 언제 또 저기에 걸어놨는지 모를 일이었다. 샛노란 원목 의자는 새 아파트의 포인트였다. 생기를 부여하는 이미지였다. 그걸 저 우중충한 쥐색 카디건으로 덮어버리다니. 수정은 어떻게든 카디건을 치우고 싶었다. 시누이가 뭔가 더 물어보기 전에 수정은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다. 카디건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형님이 좋아하는 샤브샤브 집으로 저녁 예약해뒀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너희들 사진 말이야. 아무리 애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 부부 사진 하나가 없니? 요즘은 복도에 사진을 쭉 붙여놓기도 하던데 그런 건안 따라했네. 이런 말을 한 거죠. 왜 그걸 놓쳤을까? 어째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수정은 자신이 한심했다. 한심하다 못해 창피했다. 이런, 이제 읽어봤는데 느낌이 오시죠? 이런, 이거예요. 아, 전이 부분 너무 좋았거든요. 파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같이 지금 읽어보니까 그 부분이 좀 상상이 되면서 재밌었는데요. 확실히 그런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이제 새로 산 어떤 신발이나 뭐 소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이제 모르니까 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하는 이제 좀 껄끄럽게 예민하게 다가오고 시누이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뭐 다시 이제 뭐 보니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설의 장점은 장면을 잘 포착했다는 거. 지금 방금 읽어드린 장면도 시아버지가 팔을 덜덜 떨면서 아무래도 흘릴 것 같은데, 저거. 그래서 그 파기에 수건을 깔잖아요. 보리차가 주르르 흐르고. 수정은 안도의 숨을 뱉고. 근데 기어이 그 시어머니가 시아버지한테 딸기 먹이다가 그 소파에 붉은 얼룩을 만들어. 이게 진짜 이런 디테일. 이런 장면. 장면이 살아있거든요. 정말 있을 법한, 수정의 입장에서는 경악을 할 법한 그런
일인 거죠. 이런 걸 정말 잘 포착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소설은 이런 장면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장면들. 아까 제가 게임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하는데, 게이머들도 다양한 일들을 겪죠. 근데 독자가 봤을 때 공감할 만한, 아, 되게 충격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또 되게 웃기거나,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장면들을. 그런 것들을 소설가는 고민을 해야겠죠. 아, 어떤 장면을 넣으면 게임에 대해서, 어떤 사유, 성찰을 또 끄집어내기도 하고, 게이머들의 일상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이 되죠. 여기는 인테리어 소재로 잘 뽑아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소설. 그래서 시부모가 한 소리, 사진이 없냐? 사진 또 프린트해서 걸죠. 걸고.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124쪽에는, 시부모 가고 나서, 이제, 수정이의 부모가 오죠. 이런 얘기를 해요. 집만 예쁘면 뭐해? 이집 삭막한 거 봐. 저 나이 되도록 애가 없으니까 쓸데없는 데 공을 들이잖아. 그렇다고 뭘 키우는 성격도 못 되지. 어떻게 집에 풀한 쪽이 없냐고. 그런 게 애는 무슨? 그래서 풀을 갖다 놓습니다. 풀한 쪽을 갖다 놔요, 수정이. 이말 때문에. 125쪽에 보면 액자와 화분을 구비했지만 수정의 친구들을 부른 집들이에서는 커피 캡슐 머신이 없느냐는 말을 들었다. 남편 직장 동료들 집들이 때는 여직원이 와인을 선물하는 바람에 와인잔이 필요해졌다. 무언가 계속 사들이는데도 무언가 계속 부족했다. 뭔가 계속 채우는데도 없는 것은 계속 존재했다. 완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새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계속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랬다가는 수정이 미처 채워놓지 못한 것을 또 발견하게 될것 같았다. 결핍을 확인하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초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집들이가 이렇구나. 예. 이 부분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채우고 채워도 부족한 게 보여.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것도 뭐 같이 지금 유수빈님이랑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예전에 이제 뭐 추억들이 많이 새록새록 떠오르고요. 그런 것들이 뭐새 아파트를 또 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선물을 이제 해오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사실 그새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새 자동차나 이제 새 뭔가 뭐 집주인 핸드폰.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싶고. 네, 그렇죠. 적어도 1년 동안은 이제 좀 자랑을 해야 이게, 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공들여서 그것도 뭐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새 아파트는. 엄청 비싼데. 맞아요. 또 제가 별표 친 부분 또 한번 읽어볼게요. 126쪽에 맨 아래쪽 문단 소파에 앉아 둘러본 새 아파트는 흡사 인테리어 잡지 책에서 막 오르는 사진처럼 말끔하고 정갈해 보였다. 수정은 그 순간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면 바로 이 순간에 느껴야 할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햇볕이 꽉찬 실내는 따뜻했다. 집안은 깨끗했다. 그런데도 뭔가 허전했다.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 이 문장 참 좋았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낀다면 바로 이 순간에 느껴야 할것 같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느낀 거죠. 이런 심리. 이 문장이 정말 탁월하게 잘 포착했어요. 내가 실제 행복한 게 아닌데, 그냥, 이 순간은 마땅히 행복해야 될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나는 행복해져야 돼. 행복한 척 해야 돼. 이런, 지금 이런 거예요, 수정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잘 썼죠. 127쪽에 보면 와인잔은 금이 갔고 액자는 칠이 벗겨졌으며 캡슐 커피 머신은 뭐가 잘못인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이제 이게 이런 경우 많거든요, 실제로. 배달 받으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거. 화분에 잎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무성해 거실 창을 다 가릴 지경이었다. 새로 들어오는 물건마다 하자가 있는 셈이었다.
초점은 물건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물건을 주문한 자기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자 급기야는 새 아파트 소파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았다. 새 아파트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닌가? 자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완벽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 자기 스스로가 하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실제로 수정은 아, 이 완벽한 이 아파트에 내가 하자네. 이런 걸 감정을 계속 느끼거든요. 이것도 잘 포착했죠. 어떻게 보세요, 파우스트님? 이 심리도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게요. 확실히 이제 뭐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제, 뭐, 어떤 선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져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제 칭찬을 받고, 이제 청결하게 이제 뭐 활동을 완벽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편하게 뭐 트레이닝 입고 뭐 어질르고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입고 싶지만 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행복하다는 감정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방을 정리하고 같이 제 소파에서 있는 그런 광경이 굉장히 좀 여기에서의 어떤 그 느낌은 좀 이렇게 허무하다는 느낌이 뭐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뭐 굉장히 좀이 인테리어나 같이 이제 캡슐 커피 머신이나 뭐 액자나 와인잔도 당시에 살 때는 뭐 행복한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잘 포착했어요, 이런 장면들을. 그 사유, 인테리어를 소재로, 주제로, 이런 사유를 밀어붙이다 보면,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쓰더라도, 이게 김희솔 작가님이라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그 매체를 가만히, 이제 오랫동안, 즐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들, 패턴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쓰더라도 게임을 소재로 쓰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제가 말한 거에서 아까 역사, 미지사라는 게 그렇다고 봐요. 공통점, 인테리어도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인테리어, 만약에 새집 인테리어를 한다면 밀어붙이다 보면 지금 이것도 이 소설의 장점도 뭐냐면 인테리어를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인테리어를 대충 한게 아니라 수정이라는 인물이 인테리어에 미쳐 있는 거죠, 지금. 미쳐 있어야 돼요. 인테리어의 끝을 보고 있죠.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직장도 안 나가고 인테리어에 목숨 걸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숨 걸다 보니까 끝까지, 어떤 분야를 끝까지 밀어붙인 거죠. 인테리어에 목숨 걸어야 되고, 소재를 한다면 게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물이. 막 밤낮 히키코모리 돼서 게임만 해야 돼. 몇년 동안 그런 인물이 소설에 나와야 되는 거죠. 대충 뭐 게임 뭐 적당히 하다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더라 이렇게 되면 소설이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끝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인물이. 이런 소재 다룰 거면 게임에 미쳐야 되고 웹툰에 미쳐야 되는 거죠. 그런 인물의 수정. 그래서 얘기하다 좋았다. 보니까 또, 게임을 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예전에 게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게임이 이제 커뮤니티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그러겠죠. 게임을 잘하고 도가, 싶으니까 또 그쵸. 막 공략 이런 거 찾아보고. 그게 커뮤니티가 거의 이제 현실까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겠죠. 각자 이제 뭐 직업도 얘기하고, 맞아, 맞아.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지 얘기하고 막 그런데요. 결국에는 그 게임이라는 어떤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삶을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하나의 누리는 쾌락의 어떤 단계인, 게임의 어떤 단계를 누리는 과정, 그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선명하게 진해져서
현실에까지 이제 반영이 또될 만큼 커뮤니티가 이제 같이 이제 되면은 좀 굉장히 그거를 또 쓰고 싶긴 해요. 막, 한번 써보세요, 모델. 게임. 저도 언젠가는 이제 게임 관련된, 요거 지금 인테리어 주제로 한 것처럼, 게임도 쓰면 잘 쓰면 좋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게임 주제로 좋은 소설, 그러니까 대상 받을 만큼 그런 작품이 아직 안 나왔어요. 게임 아니면 웹툰, 이거 정말 쓸만합니다. 이거 거의 블루오션이에요. 아무도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일단,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델을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여자인데 게임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막, 그런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소재입니다. 저는 뭐, 딴게 아니라, 게임이나 웹툰에 관련된 소설이 왜안 나올까? 소설가들이 게임을 안 하고 웹툰을 안 봐서 그래. 관심이 별로, 소설가들은 솔직히 글, 소설이나 뭐 철학책, 역사책, 이런 것 쪽에 관심 있죠. 네, 실제로. 언제 웹툰을 보고, 언제 뭐 애니를 보고 하겠어요? 게임을 하겠어요? 그리고 한다 그래도, 그걸로 소설을 쓴다 그래도, 게임도 한두 번, 뭐 한두 시간 해서 되나요, 이게? 소설 쓴다고 몇달 해서 되나요? 미친 듯이 한 경험이 있어요. 예. 네. 난 그냥 히키코모리였어, 그냥. 미친 듯이 그런 소설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할 뿐이지, 저는. 근데 가능성은 있는 게, 저희가 젊은 작가상 할 때,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동성애 관련된 소설이 나왔거든요. 그건 본인이 동성애자인 분이 소설을 쓴 경우도 있어요. 내가 동성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쓰는 자연스러운 경험이죠. 내가 해봤어. 자기 얘기를 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그 소설의 폭발력이, 파괴력이 엄청난 거죠. 저는 동성애 쓰라고 해도 못 써요. 해본 적도 없고 그걸 공부해서 어떻게 씁니까? 경험을 해봐야지. 일단은 128조. 그날부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만이 할수 있는 말이 있어요. 자기만이 할수 있는 주제. 수정은 완벽하게 꾸며진 새 아파트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자꾸 화가 나기 시작했다. 잡지에 실린 사진대로 꾸몄고, 그걸 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까지 보완한 집이었다. 자기 스스로조차 새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는다 느껴지면 빈 방으로 숨어들었다. 이거거든요. 제목이 나오게 된 빈집. 내가 이 아파트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아무것도 안 꾸민 빈 방에 들어가요. 수정은. 그 처박히죠. 근데 남편이 또 문제인 게, 남편은 꼭 소파 툴의 위치를 바꿔놓았다. 발을 올려놓고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였다. 남편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수정은. 아니, 더군다나 새 아파트의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사각 팬티만 입고 앉아있을 때는 정말 처참한 기분까지 들었다. 129쪽에 보면 남편이 이런 얘기하죠. 누구 올 사람 있어? 내 집인데 뭐 어때? 좀 편하게 있자. 그나저나 당신은 왜 맨날 밖에 나갈 옷을 입고 있어? 보는 사람 답답하게. 수정은 그 밖에 외출복을 이 아파트에 어울리게끔 꾸며 입어요. 수정은 미쳤다니까. 지금 인테리어에 사활을 걸었어요, 자기. 나는 인테리어에 진심이야. 이런 거죠. 남편이 이 아파트를 망치네. 이새 집인데. 그래서 129쪽 아래쪽에 보면, 그런 것에 관심도 없는 남편은 한 손에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리며 한 손으로는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아랫도리를 긁기 시작했다. 아, 이런 묘사 너무 좋습니다. 남편이 할 법한. 그리고 이제 130쪽에 보면, 남편은 이제 발정이 나가지고 수정을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그럼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수정은 변기에 앉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남편과의 관계 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남편의 정액이 빨리 흘러내려올 것만 같았다.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한 묘사죠. 리얼합니다.
131쪽에도 보면 수정은 탈취제를 뿌리기 시작해요. 남편이 이제 만취해 돌아온 날이에요. 술에 취해가지고 탈취제를 막 뿌려요. 남편의 옷도 뿌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뿌리냐면 자기 몸에도 뿌리고 자고 있는 남편의 입도 벌려서 입 안에도 탈취제를 뿌려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남편이 또 오디오를 샀거든요. 앤티크풍의 스피커.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수정은. 아니, 그걸 자기와 상의도 없이. 그래서 수정이 어떻게 했냐면, 132쪽에, 그날 밤 수정은 남편의 노트북에 오렌지 주스를 부어버렸다. 복수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정은, 집에 있는 수정은 출근 안 하니까 뭐 하냐면,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133쪽에 나오는데, 청소기를 다 돌린 후에는 부직포 걸레질을 하고, 그 다음은 물걸레질을 했다. 마지막으로 창틀과 문틀, 현관을 닦았다. 정신 운동을 한 것처럼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수정의 가장 큰 즐거움은 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있었다. 청소마저 직접 하지 않았다면 수정은 새 아파트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됩니다. 인테리어, 아파트, 새 아파트에 집중하느라, 이게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은 이래요. 수정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소파를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새 아파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빈 방으로 들어갔다. 이게 끝입니다. 아, 마지막 되게 좀 섬찟하죠? 내가 새 아파트에 방해가 되면 안 돼. 빈 방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파우스님? 어떻게 보면은 좀, 에너지를 이제 인테리어에 다 쓰는 어떤, 여자인데요. 근데 그럼, 저는 그 가정주부, 예전에 이제 가정주부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맞벌이 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 중에 어머니들이 가정주부로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가정주부는 애들이 학교, 애들 학교 보내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할까? 요리하고, 뭐 청소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이럴 것 같긴 해요.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아, 난 되게 청소를 깔끔하게 하고, 요리 맛있게 하고, 그걸로 이제 나의 존재 가치를 찾는 거죠. 내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맨날 그런 반복되는 일상, 몇십 년 동안. 일안 하고, 아, 그럼 가정주부는 도대체 어떤 낙으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요리하는 낙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어떤 요리에 어떤 사실 취미가 없다면 뭐 누구도 인정을 이제 해주지 않는 사실 뭐 가정부를 이제 1년 혹은 한달 고용해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2,300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묵묵히하게 그냥 하고 있는 어떤 아내에게 사실 오늘 집안일 잘했네. 뭐 이렇게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냥 원래 그냥 말끔하면 그게 기본인 거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못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서러운 감정이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직업이고 그냥 이제 다른 데 이제 뭐 사실 아파트 청소해서도 그냥 2,300원 벌수 있는 돈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뭐그 어떤 인정을 받지 않고 해야 되나 하는 심정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뭐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인정을 주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남편으로부터, 사실 뭐 해결도 뭐 그런 얘기를 한대요. 결혼에 대해서. 뭐, 정리하자면 애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편에 대한 어떤 애정이 이제 사실 이제 사그라들고, 결국에 아이한테 애정을 줘서 이제 남편은 어떻게 보면은 또 돈을 벌지만 아이한테 만약에 이제 뭐 행복한 어떤 마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남편이다. 그것이 뭐 아이한테 아이랑 잘 노는 것만으로도 좋은 남편이다 할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이제 흥미롭게 쓰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고요.
좀 어렵게 말하긴 했는데 저도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소설의 주제랄까, 이게 결국 아파트, 그러니까 사람보다,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건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이게 뒤바뀌었잖아요. 인테리어, 어떻게 보면 집, 그 아파트가 주인이 돼버린? 아파트를 내가 모시는? 나는 그래서 빈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고, 청소한 다음에, 아파트를 맨날 깨끗하게 쓸고 닦고 그래요. 이 수정은.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이게 이제, 인테리어의 끝이 이거 같아요. 고가에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이면, 너무 귀해. 아, 너무, 너무 아름다워. 이거 훼손되면 안 돼. 나는 빈 방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밀어붙이면. 인테리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희서 작가님은, 빈집을 통해서. 하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설의 주제랄까? 결국에는 뭐, 요즘에는 뭐다 이제 약간 비혼도 많아지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별로 없어지고, 1인 가정이 많아지는데요.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뭐, 어떻게, 획득을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어디 이제 가서도 꿀리지 않게,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수 있냐.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 이제 구가한 어떤 삶의 자본력이라는 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도 해주고, 신축 아파트고, 좋은데도, 사실은 모순이 있죠. 내가 그렇게 사실은 좋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해도 남부끄럽지 않게 굉장히 좀 화려한, 생활을 자랑할 수 있는데도, 결국에는 내 모든, 칭찬이나 자랑들이 이새 아파트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빈 방에 있는 것들로 이제 수렴이 될 때는, 이 아내의 어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확실히, 자신의 어떤 자긍심이나 취미나 그 어렸을 때 해봤던 어떤 꿈을 하나하나 이루는 거나, 혹은 이제 내가 그런 어떤 그 빠른 시간 내에 또는 뭐 쉬는 시간 내에 뭐 다른 뭐 브런치 작가나 뭐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미술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어떤 캐릭터의 사람과는 좀 다르죠. 예. 인테리어의 목숨을 건 인물이었어요, 수정은. 일단은 빈집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한 작품을 더할 텐데, 다른 작품들은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정찬 작가님의 등불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이 소설을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세월호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16년이잖아요? 세월호 사건 사고가 2014년에 일어났으니까 2년 만에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도 좀 우려를 하긴 했어요. 첫 문장, 260쪽에 첫 문장이 그가 여객선 사고 소식을 처음 들은 것은 문경세제에서였다. 설마 했습니다. 저는. 세월호? 정말? 네 번째 줄에 보면 5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되었는데 보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승객 가운데 수학여행 가던 학생이 30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세월호죠. 근데 제가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고마웠어요. 이 소설 읽으면서. 누군가는 뭐5.18, 광주 5.18도 그렇고 세월호, 4.19 세월호, 또 누군가는 다뤄줘야죠. 작가라면, 소설가라면 누군가는 써야 되는 어떤 과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적인. 근데, 결국 쓰셨죠, 정찬 작가님.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고, 고마운 마음이 제일 컸어요, 저는.
너무 고맙다. 이걸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끔. 잊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특히 그런 참사.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지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발하지 않으려면,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억해달라는 말을 당사자들도 많이 하시죠. 소설이 그런 방식이죠. 기억하는 방식. 기억하고,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소설이. 그래서 그, 이 자체로 좋았고, 너무 감사했고. 근데 한편으로 우려가 들었던 게, 이 주제 상당히 무거운 건데, 이런 주제는 어떤 주제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이런 주제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못쓸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무겁잖아요. 잘못 쓰면 괜히 피해를 주는 거고, 잘 써야 되거든요. 또 이런 주제가 주제다 보니. 너무 무거워요. 근데 정찬 작가님이 이걸 도전하셨네. 아니, 이걸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뭐 이해는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주인공이 이 남자 아저씨거든요. 아저씨인데 여기 보면 예전에 그 딸이 있죠. 딸이 6살인가? 되게 어렸을 때 소풍을 갔는데, 여기 264쪽 컨테이너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다. 겨우 6살이었다. 6살 아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다. 소풍을 간다고 했다. 하룻밤만 자고 온다고 했다. 숙소는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전기 배선도 제대로 안된 컨테이너를 얹어 2에서 3층 객실을 만든 허술한 건물이었다. 불은 새벽 1시 전후에 났다. 불길에 휩싸인 컨테이너가 구겨지듯 무너진 것은 컨테이너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이 없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와 합판 사이에 방염 처리되지 않은 전선을 쓴 데다 50여 대의 에어컨까지 설치해 전기 합성과 누전의 가능성을 높였다. 소방 설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소화기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딸이 잠든 3층 컨테이너 숙소의 문은 잠겨 있었다. 문을 잠근 이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술 파티를 하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가냘픈 목소리와 함께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1시간여 뒤 소방관들이 문을 따고 들어가니 불에 탄 아이들의 몸은 뼈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딸이 죽었어요. 정찬 작가님이 이렇게 처리한 거죠? 딸이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됐냐면, 아내는 자, 268쪽에 보면, 아내는 숨을 쉴수 없다면서 가슴을 자주 쥐어뜯었다. 자신에게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죄스럽다고 했다. 딸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랬던 아내가, 바이카로스에 가고 싶다고 하죠. 물이 맑아서 40m 바닥에 호수 수초가 환히 보인대. 영양분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갑각류는 먹이가 되는 것이면 남겨두지 않아. 만약 사람이 그 호수에 빠지면 한달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시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완전히. 아내가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아내는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270조. 아내가 자살한 것은 그로부터 석 달이 조금 못 돼서였다. 늦가을이었다. 아내는 강원도 백운산 자락을 흐르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가라앉혔다. 불에 타 죽은 딸을 맑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아내는 홀로 투신하지 않은 셈이다. 아내의 시신은 의외로 깨끗했다. 딸은 불타 죽고 아내는 강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남성이. 그 이후에 남성도 손목을 긋고 자살하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살았어요. 살고 트럭 운전사가 돼요. 트럭 운전사가 됐는데 인천 부산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인천 항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그 젖먹이던 여인.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아내의 얼굴을 딸의 얼굴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과 친해져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아까 가라앉은 배 세월호를 탔대요. 여인도 죽었죠. 이야기가 이렇게 이 그럼 뭐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아 이렇게까지 주인공을 괴롭혀도 되나? 너무 무겁잖아요. 이 남자는 너무 답이 없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자살하려다가 그 여자 때문에 살았는데 그 여자도 세월호. 여기 세 명이 죽었어요. 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또 새로 만난 어떻게 보면 잘될 수도 있었던 그 여자도 죽어버렸네. 이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정찬 작가님. 이런 소설입니다. 등불이라는 소설. 너무 아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읽으면서 저는 아, 이렇게까지 다 죽여도 되나? 이게 다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죽여도 되나?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 저는 뭐두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아, 예,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어떤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것이 너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제 화약고거든요. 그게 이게 뭐그 이상하게 정치권으로 얽히려는 기사들도 있고, 전혀 그것이 아닌데도, 세월호가 네. 전혀 이제 뭐 변질이 이게 막 너무 이제 많이 돼서, 그것을 이제 그냥, 애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할수 있는 어떤 애도의 방식으로, 뭐, 꽃을 이제 뭐, 이제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나도 이제 맥주 한잔 이제 하면서, 하이고 뭐, 얘들이 무슨 우리 잘못이지 하면서 이제 뭐 한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포즈로 이제 그냥 넘어가면서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이제 되면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 안 좋은 일이 없게 그런 어떤 주동자들이 다 올바르게 다 처벌이 되게끔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떤 차원에서 그런 어떤 사회 어떤 윤리적 문제를 잘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어떤 그 2년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또이 세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문학은 또 문학의 어떤 그 성으로 가려야 하는 어떤 뭐랄까 뭐 햄릿 때도 그렇겠죠 뭐 셰익스피어 시절 때도 근데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윤리적인 어떤 자태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용기 있고 좋은 어떤 측면의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자태로 그 해석을 해야 될지 어려운 어떤 느낌에 직면한데요. 일단은 뭐, 이 소설의 그 느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인간의 어떤 가장 이제 큰 절망과 공포와 한이 서린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제 이 소설이 어떤 세계의 등불을 밝힐 수 있을까? 그 등불은 뭐고, 그리고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생각이 들면, 결국에는 이 소설이 주고 있는 어떤 등불이, 그 모든 어떤, 절망과 인간의 고통을, 결국에는 이제, 이 자기 인식으로, 끌고 오면서, 그것이 하나의 등불처럼,
어떤 그, 뭐, 죽음을 이제 기억하라? 라는 어떤 메멘토 모리 같은, 나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어떤, 느낌이지만, 굉장히 좀, 이것이 이 절망과 깊이가, 그리고 이 어떤, 가장 이제 인간의 어떤 가장 좀, 충동이거나 뭐 어떤 굉장히 좀 악감정이 될 만큼 어두운 감정들이 조금 더 사실 뭔가 그런 어떤 재난 소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어떤 세계 문학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좀 다양한 어떤 뭐 담론 추구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담론을 이제 추구한다면, 그 다양한 목소리를 또,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대로. 근데 이런 서사, 누가 봐도 이건 세월호를 다룬 소설이고, 이렇게 질문은 하나예요. 세월호 소설로서, 뭐, 광주 5.18 소설도 그렇고, 잘 다뤘냐? 뭐잘 다뤘다는 말은 문학적으로, 그리고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생각을 하게끔 만드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요, 이 소설은. 소설의 성공 여부, 성공과 실패를 봤을 때.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 자체를 달아줬다는 거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로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고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근데 그와 별개로 저는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다뤘나 이 서사가 아까 인물들이 너무 무참하게 죽어버려 딸도, 아내도, 아내 자살하고, 그리고 겨우 이제 친분을 맺던 사람도 세월호로. 근데 딸도 어떻게 보면 세월호랑 비슷하죠, 사건이? 왜냐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큰 참사잖아요, 참사. 불이 나는 바람에. 그 딸이 죽은 그 사건도 예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 아이들이 죽었, 그런 사건을 가져온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비극이죠. 참사인데. 그래도 가져왔는데, 이렇게까지 다 죽어가면. 이게 되게 절망적인 세계거든요. 이 남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안될것 같은, 자살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이런 서사가 맞냐? 이런 질문은 들어요, 계속. 하우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다 죽여버렸는데. 저는 좀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주인공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걸 통해서 독자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야, 봐라. 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었다. 이걸 비극을 그냥 비극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가? 싶기도 하고, 소설 전체가 너무 무겁고, 너무 슬프거든요. 분위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우스트님? 이게 성공이었다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잘 썼나요? 저는 좀 애매한 게요. 사실 이 죽음과 삶의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고 뒤섞인 채 부유하고 있는 어떤 광경, 삶의 심연에서 태아가 숨쉬고 있는 광경은 이 부분은 좋거든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지도 않았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로 강조되지 않았고, 이것이 또 체르노빌이나 어떤 대참사나, 저 나치 수용소 이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확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이 되지 않더라도 이 삶의 어떤 죽음의 측면을, 더잘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어떤 생물에 대해서 정말 뭐 다양한 인물들의 어떤 그런 뭐 시선이 있거든요. 뭐 페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와중에도 막뭐 사기치고 막뭐 뻔뻔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막
막 이용해서 막 어떻게든 자신만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막 희생해서 막 의사인데 자신의 몸까지 희생하면서 사람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막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측면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이 세월호의 어떤 잠수부 혹은 어떤 또 다른 어떤 아이를 잃었던 사람들 혹은 뭐 이런 거에 어떤 관심이 없지만 굉장히 옆에서 이제 그 아내나 이제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막 흐느끼고 울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짜증을 내는 어떤 사람 뭐 나는 난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끔찍하기 싫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경계를 두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간의 군상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 삶의 어떤 그런 부여하고 있는 광경.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이 부분 파트는 제가 잘 보고 있다고 보이지만 정말 좀 근데 이런 소설들의 어떤 끔찍한 장면은 저도 근데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그 한강 교수님의 소년이 온다. 그걸 보면 정말 5.18 다루는, 네. 끔찍하거든요. 그거 뭐 네. 시체가 막 썩어서 막 어디 둔덕에 그냥 구덩이에 갖다가 그냥 다 그냥 그쵸. 던져버리고 거기 막 파리 뒤끓고 막 구더기 뒤끓고 막 어우 막 끔찍하거든요. 그 소설 읽으면 읽는 사람도 힘든데, 쓰는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가야 저기 웬부커상을 뭐 노릴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어떤 참혹한 어떤 폭력적인 어떤 잔인함이나 혹은 인간의 어떤 그런 면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저는 근데 너무 끔찍해서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 묘사도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처럼 이세 사람이 죽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구조랄까? 이런 형식? 이런 서사는 잘 됐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구조나 형식은 이제 삶의 어떤 그런 죽음을 관통하는 어떤 느낌은 좋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좀더 영화처럼 혹은 어떤 그 선명해지는 어떤 문학의 어떤 결처럼 그것이 강조되고 뭔가 반복이 되려면 좀더 상징이나 오브제 그리고 그런 어떤 죽음의 어떤 광경들을 마치 이제 뭐그 뭐였지? 소년이 된다에서는 잘 기억나진 않아요, 사실. 여기는 그 칼 있잖아요. 이 사내가, 이 아저씨가 품고 있는 칼. 그 칼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트럭을 운전하는데 과속을 하죠. 거의 죽을, 자살할 정도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라면 상징인가 싶기도 하고. 아마도 막 소년이 이제 죽어서 유령이 돼서 그 화자에게 이제 막 어떤 시적인 어떤 고통, 인간의 고통을 막 얘기해주면서 막 아이의 시신을 찾고 결국에는 그 시신을 찾아서 그 소설은 제가 아직 안 이제 읽어봤기 때문에 맞나요? 다음에 읽으면 한번 나눠보죠. 네. 네, 언젠가 다뤄볼 소설이기도 해요. 중요한 소설이라서. 아무튼 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너무 벅차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무겁고, 이렇게까지 밀어붙였어야 했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일단, 정찬 작가님의 등불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못쓸것 같아요. 아까 저희 그 빈집 있잖아요, 빈집. 인테리어 소재로 한 빈집. 그 정도 소설은 얼마든지 쓸수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아니, 그렇게 무겁진 않잖아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아니, 게임이든 웹툰이든 그런 소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우스는 어떠세요? 세월호 쓰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어렵죠? 아무나 못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냥 거의 이제 그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이제 그 자살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한
10년은, 한 5년, 10년은 그좀 이렇게 둘러가야 된다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너무 무겁죠. 응. 이거를 이제 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소설가가 쓴다는 거는 굉장히 너무 뭐 이제 몰입해서 이제 하게 되면 너무 치명적인 주제이고 맞아요. 몇백 힘들죠. 년, 몇백 년 전에 패스트 그런 얘기를 쓴다 해도 치명적인데 힘들죠. 힘들죠. 이런 것들은 너무 더 치명적이죠.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 주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빈집 인테리어 빈집 인테리어 너무 좋았다. 예, 네, 그 자, 여기까지 하고요. 빈집과 등불 두개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김탁한 작가님의 앵두의 시간 볼 거예요. 아, 이 작품 대작입니다. 분량면이나 주제도 그렇고 이게 진짜 묵직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